안녕. 사보타지부터 좀 잘해야 돼. 나 퀘스트 하면서 정말 안정적일 때 킬을 해야 돼. 정말 안정적일 때. 이게 뭐지? 어떻게 퀘로 하는 거야? 관리실 지도하자. 아, 몇명 여기 있는지 보이나 보네. 식당에 다 있고, 원저로 하나 있고. 이걸로 확인할 수 있구나. 관리실 지도, 배선술이랑 전기실. 따라다니니까 최대한 안전해 하고, 사보타지 할때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걸 모르겠네. 풍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지? 사보타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칠하기가 진짜 어려워. 자, 산소 고가까지 산소 쪽으로 가야 돼.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안 보이게 죽이지? 이게 배선수리 가짜인가? 가짜. 원자로 매니폴드 열기. 산소 공급실 통신실. 원자로 매니폴드 열기. 저것도 보이면 큰일 나네. 이렇게 해서 원자로 매니폴드 사보타지. 사보타지에서 잘 죽여야 되는데 진짜 빡세다. 환기구는 너무 리스크 커. 이거 리스크 개커. 원자로 빨리 뛰어야지. 야, 이거 방해 공작으로 죽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형 금이션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뒤따라가서 죽이라는 거 같아. 저 봤어요. 뭐야 뭐야 뭐야. 옥자님. 막내님이야. 막내님이 사람 옥장님이 사람 죽이고 저 배관실에서 나왔는데 옥장님이 눈 맞췄는데. 옥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제가 그 퀘스트를 깨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딱 올라오자마자 막노님이 팍 죽여가지고 그 뼈가 보이는 시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에멀전시를 존나 누르러 갔는데 긴급회의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씨발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우두우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세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 배관실이 더 가깝거든요 선생님. 배관실 아, 진짜 시체에서 몇 시체 말한 거예요? 몇 시체 말한 거예요? 그 정 중가운데 아래 진짜. 있는 거 말한 쓰러진 거죠? 저희 저 중간에 있는 거 저거 사거리에 있는 거 저거. 그래요. 우두우두 떨면서 막 있었는데 학사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니까. 너도 너 봤구나. 아 그 옆에 배관실이에요. 거기가 아니라. 아 학사님이 저를 보면서 너 봐버렸구나 이러면서 쫓아오는데 님 세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너무 잘했어 진짜. 아니 그 와중에 소풍이 또 먼저 죽었네. 진짜 아, 소풍님은 항상 죽어. 누구야? 불쌍하다. 소풍님은 같이 다녀요. 누구 시체 발견한 거야? 지금 몇 시체 발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소풍 아니에요 시체를. 근데 어 그냥 갔다. 어 잠깐만. 왜왜 소풍아님 시체는 학살님이랑 내가 발견했는데? 아니 학살님 죽이고 있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저희는 야! 오피님이 말씀하세요. 100% 아니야 이거 오피님이야. 지금 찍은 짜고 그러니까 누구 시체 발견했어요 지금. 아니야 누구야 누구예요. 막무님이에요. 학살님은 나랑 있었어. 학살님은 저랑 있었었고 근데 학살님이 죽인 걸 봤다. 아 잘못 말했다고요? 아 제가 막무님이 죽인 걸 봤어요. 눈치를 흐리고 있어. 어? 아니야 이건 마법자. 마법자님 아니야 진짜 마법자님 죽였어요 진짜요. 야, 학살님이 오킹님은 아니래요. 채팅창 보세요. 근데, 메시지 나 근데 나 아니, 나랑 학살님이랑 계속 미션 같이 했다고. 오킹님 네. 저희 그 가면서 막내님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니까 막내님 죽이는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아니 소리하는가 배가 지도 아깝다니까. 박사님이랑 막내님이랑 색깔 비슷 헷갈렸는데 막내님이었어요. 확실히 막내님 죽였어요. 원유리로. 어, 진짜 죽인 거야? 진짜 죽였어. 어디서 어디서? 저기 저 사거리에서 우리 여기 서 있는 거 여기 밑에 여기 사거리 어디 뭐야 사거리 우리 모여 있는 원판 밑에 그 내려가는 곳 얘들아 내가 어떻게 찬 거야 지금 나 못 봤는데 아, 가만 있어야 돼 내가 거기서 죽였어요 막내님이 죽어요 안 제가 그 옆에서 살고 있었는데 살고 나왔는데 죽어가지고 어 씨발 뭐야 이랬는데 막내님 저를 보고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님들이 우르르 와서 살았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죽이려고 한다면 오기 전에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정말 아슬아슬한 거예요. 킬은 쿨타임이잖아요. 이게 막누님이야. 막누님이다 이거. 킬은 쿨타임이니까. 막누님이니까. 여기 잠시 나로 한다고? 아니야 진짜야 정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매달아야 돼. 안 걸리려면. 아닌데. 개빡센데 그럼. 막누님 죽였어. 오킬은 어쩔 수 없어. 정말이에요. 알았어. 울지 마세요. 여기서 나와요. 또 맞았다. 옥자리 말 맞았어. 공기 맞았어. 아 오케이. 이제 나 대강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질해야 돼. 워낙 멀리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질해야 돼. 자, 나 뭉쳐 다녀야 돼. 지금 너무 빡세. 다 같이 뭉쳐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큰일 난다. 고치로 가다가 하나 커트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빡센데. 둘은 아니라고 생각해. 옥작살은 인간이다. 나머지를 죽여야 돼. 옥작살은 아니야. 몰래 이렇게 커트하고 쓰레기 비우기 사보타지를 정말 잘해서 이동을 통제해야 돼. 통신실로 이번에 부어보자. 통신기기 파손시키고. 이야 어떻게 안 걸리지? 진짜 빡세네. 오 뭐야? 어? 뭡니까? 뭐야? 그렇죠? 뭐야? 다들 뭐했어요? 다들 뭐 했습니까? 저는 시체를 물었습니다. 전기 만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 님이 발견했으니까 최초 발견자 멘트 먼저 쉬십시오. 최초 발견자. 그럼 잠깐만. 소유 님 뭐 했다고요? 저 CCTV 보고 시체 눌렀는데 CCTV에서 인간 젤리 님이 보였습니다. 저는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 전자기기 네? 청소 중이었어요. 자, 학살님. 봤다고? 예. 이번 판 주인공은 당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살님.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저라고요? 누가 범인 같아요? 저는 인재님인 것 같은데요? 왜요? 왜요? 아 근데 네, 이게 강소연님이 나를 모는 것 같아. 난 말이 안 돼.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이거 시체 발견자가 살인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을걸요 아마? 아까 전에 옥자님이 몰았잖아요. 일단 옥킹님이랑 저는 아니에요. 맞아 우리 말한 학살은 진짜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인재님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학살님이랑 옥자님이랑 저랑 원자로에서 만났어요. 예, 저랑 맞죠? 만났습니다. 인간젤리님 저랑 소영님 거기... 혹시 어디 계셨죠 지금? 저 그거 뭐지? 핵발전소인가 거기서 핵발전소 어디가 어디지? 원자로인데 왜 핵발전소라 하죠? 네. 원자로인데? 네. 그러면 저희 원자로 같은 곳에 있었던 거네요? 같은 곳에? 만나고 인간젤리님을 네. 마주치고 예 바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CCTV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네, 거의 CCTV에서 인간젤리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왜요? 밑에 뭐가 있지? 시체다 이러고 눌렀어요. 소유님이 저를 모는데 말이 안 됩니다. 올라왔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두 분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좀 인재님 좀 수상하긴 하죠 지금 일단? 아, 저는 증언만 보자면 원자로 누르러 온 거 저 보신 분이 학살님이랑 옥자님이랑 옥킹님이었나? 봤잖아요 저. 저랑 옥자님이랑 눌렀거든요 그건? 안 누르셨어요. 저는 두 명 누르고 있어서 바로 가운데 있었죠.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명이 다 눌러가지고. 나랑 눌렀잖아. 감시했다. 두 명밖에 못 눌러요 그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퀘스트를 했어요. 손 누르는 거죠 손 누르는 거. 저 그거 할 줄 압니다. 감시했다. 네. 그렇구만. 살인이 나나 안 나나 확인했죠. 킬각을 본 게 아니고 감시를 했다. 거기서 어떻게 킬각을 봐요 인간적으로. 바로 올 수 다 오는데. 그러면 슥싹 칼라 했던 거 아니죠? 아
같아.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갑니까? 네. 강소희님이 CCTV실에서 죽이고 저를 몰려고 한 거예요. 저 매달면 끝나잖아요. 한 명 죽이면은. 근데 왜 마주쳤을 때 강소희님 인간젤리 안 죽였죠? 그런 쿨이었겠죠? 쿨이었겠죠? 네? 쿨타임 아, 이미 한 명을 잡아서 쿨이었다. 아까 전에 살인발바사를 쿨이었어요. 쿨이고 쿨타임 동안 한 명 죽으면 끝나니까 저를 모는 겁니다. 발언하십시오 강소희님. 제 말 맞죠? 아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 봐봐요. 쿨. 아니 처음에 좀 곤란했었는데 이게 넘어가려고? 아니 저는 진짜 인재님이 너무 수상하거든요? 아 저는 알리바이 다 증명했지 않습니까? 같이 보고 강소희님이에요 저를 보려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쿨타임 동안. 맞습니다. 저 오킹님의 선택을 믿을게요 진짜로. 아니 저, 괜히 나한테 하면 그럼 인재님 뽑는다? 아 뭔가 투표했어요. 한 명 투표했어. 저도 강소희 그러면. 어? 아! 누구야 그럼? 아. 야 누구야? 눌러. 야 누구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어야 이거 어떻게 이거 잠깐만. 도망가. 다 왔잖아. 아니 잠깐만. 학살이네. 도망가. 도망가 빨리 어떻게? 오킹 빨리. 따라와 이거 불러야 돼 이거. 눌러야 돼. 아 이거 안 되네. 예 통신기 제가 박살해가지고 못 눌러요. 일단 내가 봤을 때 막누님이 일단 여기 외우는 거지? 원자로에 하는 거 없는데? 원자로에 할 거 없는데 지금 외우는 거지? 뭐야? 알았어 울지 마. 여기서 나와요! 오 맞았다! 원자님 말이 맞... 오키님 뭐야? 소연님... 어! 통신기교를 제가 박살냈거든요. 까트! 아! 까트 됐고요. 통신기계 터지면은 고치고 눌러야죠. 이뻐서 형님!